엄마 가입시다. 우리 하나하고 민주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내가 오늘 보니 알겠네. 아유 정말 억장이 무너지네. 사장님은 진정하세요. 정말 안싸둔도 참 안됐소. 저런 못돼먹은 영감 모시고 사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내가 이 집에 우리 민주 들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서나 가자. 못돼먹은 인간 같으느라고. 가자. 뭐야? 동생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식물을 하나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묻어는 거예요? 시우야, 할아버지. 어디 해리비한테 이제 눈을 흠뜨고자 조그만 것 같아. 그냥 아주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서 말이야. 어이구. 네, 들어오세요. 김비서가 웬일이에요? 저 여기 대체 이게 뭔 일이고, 민주 야는 아들이고 어딜 감기고. 아이고 민주야, 아이고 하나야. 강사님 내는 왜 말을 안 했노? 에? 누나한테 뭔 일이 생기면 보뚝보뚝 알려야지. 왜 말을 안 했노 말이다. 아, 우리가 걱정할까봐 그런 거 아니여? 그깟게 뭔 내수라고. 니는 민주가 그리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 편하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편히 지냈다 해요. 우리 민주도 그리 고생하는데 애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 저 강사이 너도 혼자서 마음고생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여? 아, 가족이라는 게 뭐여?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또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아, 그런 게 다 가족인겨.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새끼 찾으러 좀 나가봐야 되겠지. 저 가만히 있어. 몸도 성치 않으면서. 아이고 지금 내 몸이 문제입니까? 새끼가 사라졌는데. 아, 정서방이 지금 찾고 있다잖아. 누나 실종신고도 했고요. 누나 가볼 만한 곳 다 찾아다녀 보고 있으니까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걱정할 거 없어. 너도 알잖아. 민주 생각 똑바로 내라는 거. 민주 허튼 짓 할 애도 아니고 금방 돌아올 거다. 응? 조금만 기다려보자.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오셨어요? 시우야.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집안이 이 모양인데 얼굴빛이 좋으면 그게 정상이니. 아니, 왜 또 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궁금하면 사장님한테 여쭤봐라. 시우야, 오늘 영어 공부는 다 했어? 안 한 거야? 네. 왜 안 해?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 몰라? 지금이라도 해. 오늘 해야 할 건 다 하고 자야 된다. 엄만 지금 공부가 중요해요? 하나랑 작은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공부가 중요하냐고요. 시우, 너?
시우야, 왜? 아이고, 오늘 또 뭐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낮에 하나의 할머님들이 오셨어요. 어? 오셔서 막 울고 할아버지랑 다투고 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우리 시우 많이 놀랬겠구나. 아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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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기 작은 아빠가 작은 엄마 찾으러 갔어. 어? 하나도 찾아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어? 아, 그래, 오늘 저 시우 공부하지 말고 쉬어. 여보! 아, 얘가 지금 공부가 되겠어? 시우야, 저녁 먹으러 갈까? 네. 그래, 가자. 아이고. 네, 아버님. 저 민준은 아직 못 찾았나? 예. 저 하지만 꼭 찾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민주가 집을 나가야 할 만큼 그 자네 일이 심각한 거라면 말이요. 아, 민주를 찾는다고 저 해도. 아버님. 제가 혹 무언가를 잃는다고 해도 그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소중한 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그렇게 민주 씨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민주 씨의 희생이 아니면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그래, 알겠네. 저 민주 찾거든 우리 집으로 데려오게. 아무래도 저 시집으로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이 마을 분들 참 소박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응, 가난한 살림이긴 해도 인심도 호하시고. 아, 난 나이 들면 이런 데 와서 살아도 좋겠다 싶어. 그래? 응,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고. 야야, 이런 데 오면 딱 그 노래 생각나지 않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네. 아, 아니다. 여기 와서 살지 못하더라도 힘들 때 여기 와서 마음을 쉬면 기운이 좀 나지 않을까? 그치? 너 힘들면 말해. 나랑 같이 오자. 어이구, 됐거든요. 그럴 때 혼자 와야지 제맛이거든요. 강선아, 형이다. 지금 민주 있는 곳을 찾아냈는데 정도영 사장한테 네가 좀 알려줘. 네가 알아냈다고 하고. 알았어.